동장군이 이제 마지막 심술 부립니다. 굉장히 춥잖아요. 자, 주 회장께서도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봄꽃 소식도 소개해드리고 그랬는데 네. 심술이 이제 또 오늘 심술을 부렸죠. 그렇죠. 네, 어제 네. 서울에는 3월을 네. 코앞에 두고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네. 했잖아요. 최고 5cm나 눈이 쌓이면서 좀 곳곳에서 항공기가 결항되기도 하고 또 눈길에서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는데요. 설상가상으로 오늘 아침에는 찬바람까지 불면서 다시 한겨울처럼 네. 추워졌잖아요. 다행인 것은? 네. 모레부터는 네. 기운이 오른다는 거고요. 네.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. 여러분 네.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. 대관령이라 예, 무려 영하 16도까지 네. 곤두박질 치면서 정말 네. 그야말로 한겨울이 되겠는데요. 네.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그래프 보시면요.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서울이 무려 영상 15도까지 껑충 오릅니다. 보통 이 영상 15도는 4월 초순 낮 기온이거든요. 그래서 좀 미리 금요일만큼은 미리 봄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진짜 궁금한 건 이렇게 네. 이제 15도까지 오르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. 그 후에 다시 뭐 영하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 없는 거죠? 아쉽게도요. 아, 있습니까? 기상청에서는 네. 올 3, 4월에도 한 번씩 네. 꽃샘추위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했고요. 네. 또 이 평년 기온만 봐도 3월 상순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특히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이 두툼한 겨울 외투부터 좀 서서히 정리하시는 네. 편이 더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